웃어? 무슨 쌤이게? 지리. 그렇지. 사탕. 사탕 누구야? 지리. 지리 쌤이야. 사탕은 지리. 야, 단소 가져와! 단소! 쌤이랑 공부를 해볼 건데, 자, 그럼 이제 한복인데, 예, 이렇게. 이거 여름에 얼마나 시원한 줄 알아? 이거 이렇게 발은 다 통하고 이렇게 말이야.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예, 빨리 숙제하는 거 가져와봐. 예, 이거 숙제야? 예, 그래. 한번 보자고. 아, 얘들아 반갑다. 쌤은 지리 선생님이야. 지리 선생님이고. 그래. 이제 날씨가 덥지 않니? 그래서 이제 너에게 지리를 좀 알려주려고 왔어. 자, 우리나라도. 자, 이렇게 생겼잖아. 자, 우리나라 서울이 요즘에 있고, 난 서울에 있어. 그 안에서도 이제 강남, 강북으로 다니는데, 지금 여기 1회 사무실이야. 거기서 촬영하고 있고. 자, 자, 그러면 시작해볼게. 얼쑤! 하슈님 보내줬어요. 안녕하세요. 20살 대학 새내기인 무쇠예요. 입학하고 한 번도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서 파트너를 구해야 하는 과제도 어찌저찌 해결하고 있는데 다음 학기부터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할지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하네요. 컨셉상 반말로 할게. 뭐랄까. 다음 학기부터 친구를 사귀는 거 어렵지 않아. 사실 쌤이 생각했을 때 친구. 자, 친구를 사귈 때 어떻게 뭐가 제일 좋나? 나는 이제 공통점이라고 생각해. 둘의 이제 친구라면 이제 둘 혹은 뭐 이상, 하나 이상해. 근데 공통점이 있어야지 이제 뭔가 대화를 할 주제가 생기잖아. 사실 요거를 찾으면 정말 쉽다고 생각하거든. 뭐 음식, 뭐 스포츠, 뭐 혹은 옷, 가수, 노래 등등 etc. 이렇게 많은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서 얘기를 해보면 좋은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러기까지가 어려워서 이런 고민을 보냈겠지. 그치, 정답이지. 그러면 어렵구만. 근데 분명 이제 학교에서 공통점이 있는 친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찾아서 말을 트기 시작하면은 아마 조금 친구를 사귀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멋진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과제는 물론이고. 공통점이 있는 친구가 생기면 같이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학교 과제도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는 친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파이팅. 대학교 생활도 파이팅. 연러브 학생. 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락문제로 멀어진 친구가 두 명이 있어요. 저는 친구 사이의 연락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로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정말 많이 싸우다가 지금은 멀어졌는데 제가 연락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걸까요? 오빠는 친구 사이 연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해요. 나는 쌤은 말이야, 친구와의 연락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아. 옛날에는 뭐 연락을 해야만 하고 그런 게 친구인가? 뭐 매일매일 있었던 일을 막 서로 얘기하고 그런 게 친구인가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친구의 하루도 존중해줘야 되고 그 친구도 나의 하루를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도 친구랑 수년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우리는 왜 매번 놀 때 뭔가 추억을 만들려고 했을까? 매일 뭐 만나는 시간을
오늘은 특별한 날인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뭔가 맨날 만날 때 되게 자주 만나는데 의미 있어야 되고 만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강박이 있었었어 그 친구가. 근데 우리 그러지 말자. 뭐 그냥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헤어지고 그런 게 뭐 더 즐겁지 않냐. 그러다가 깊은 고민이 나올 때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굳이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락도 똑같아.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해도 정말 쓸데없는 얘기해. 오늘 운동 가? 가서 만나. 그리고 오늘 뭐 하냐? 나 이따 뭐 해? 그래 잘하고 그냥 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연락에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우리 연로브 학생 그 연락에 민감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보단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 내 생각. 그 연락에 관해서. 근데 연락이 잘 안 된다고 이제 친구랑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 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야. 파이팅해! 얼쑤! 내가 왜 얼쑤로 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겠지? 이 옷이 한복이야. 그래서 판소리가 생각이 났어.